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인데 불빛이라든지 사물을 약하게 보이는 정도? 안 보여요, 거의. 한국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. 왜 왔냐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. 순례길을 다 끝까지 걷고 그 광장에서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라멘코를 거기서 한번 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.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. 고개는 열두 고개.